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금요일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급등 랠리 주도했던 포스코 계열사라든지 에코프로 형제주 같은 2차 전지 주도주들이 좀 매매가 조금은 소강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순환매, 다 다음 순환매 테마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의료 AI 관련주가 있습니다. 다음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의료 AI 기기 관련주들, 정부에서 임시적으로나마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준다는 소식으로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AI 의료 기기 관련주들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핫테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함께 추려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여러분,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외우실 수 있게끔 앞으로 매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장세에 대한 우리 포인트들 잡고 가고 있죠. 뭐예요? 그렇죠. 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에요.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어떠한 사건, 사고가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은 위축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오면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하게 영상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렸어요. 어떤 거 종목 공부했죠? 금양을 공부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 수익권인 분들은 공부한 대로 흐름대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대응해 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이 해외 증시 상황에 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 상승 부분에 이익실현 물량들이 나오기도 했고, 이 국채금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주 약세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FOMC 이후에 금리 변수의 이벤트는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섹터의 변수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섹터별로 다양하게끔 여러분들 포트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체크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의료기기 AI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3년간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혹시 병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뭐 건강 때문에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는 올 1월 달에 간단한 수술을 좀 받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하는지 아니면 로봇 수술기를 이용을 할 것인지. 근데 그 로봇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조금 더 정밀한 그러한 어떤 수술을 받을 때에는 로봇 수술기를 많이들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런 어떤 디지털 의료기기라든가 AI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한번 지금 준비해 온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네오팩트와 라이프 시멘틱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네오팩트는 이미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죠. 어느 자리에서 했습니까? 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합권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약간의 물량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수상하리만큼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중요한 이러한 거래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져 있는데 이 거래량의 흔적이 빠져나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노래 불러드렸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자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감으로 2차 매수 또는 계속적으로 감으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죠. 저점을 원, 투, 세 번째 저점까지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우리만의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됐을 때 대응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네오팩트는요. 일단은 흔적 자체가 너무나 수상해요. 그래서 관심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조만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매도 설정 딱 해놓고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네오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라이프 시멘틱스. 자,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멘틱스. 네, 라이프라고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너희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줬었는데 요때 당시에 들어온 물량들이 있죠? 요 물량들. 요 물량들 라인을 보니까 야, 니네 참 이상하다. 요 라인과, 그죠? 요 라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들어왔던 돈들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도대체 여기에서 끝내고 나갔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나갈 그런 팀들이 없어요, 여러분. 큰 손들이요. 얼마예요? 4,600원, 4,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 6,500원에 턴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가서 접대하고 술 마시고 아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상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다 2차 전지만 보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또는 반도체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원포인트 찝어드리겠지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렇죠?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제로금리였잖아요. 그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시장, 그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분명하게 외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섹터들, 조용조용하게 움직였던 섹터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체크포인트로 넣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대응 구간에 왔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자, 해서 여러분들 라이프 시멘틱스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이게 절반 이상이에요. 요 네 가지만 이해를 딱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어떠한 큰 흐름의 주가의 형태 또는 기술적 분석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정보력 당연히 필요하죠. 정보력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정보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익을 내시기가 어렵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집 기간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놓으셔라. 네, 좀 잡아놓으셔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니저, 네네. 아유, 뭐, 내가 주식 한 10년 했는데, 아유, 뭐,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
하고 아 이평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뭐 알지. 근데 이평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듣는데요. 처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준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월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월 매매요? 이거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잔기술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서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만 잡아드릴 뿐이지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직관적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고 선을 세 가지만 그으면 된다. 거기에다가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제가 어제 분명하게 10분짜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 보시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금양이가 얼마까지 빠질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질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꽤나 지금 즐거우실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 기기 테마에서 관심 종목들 거래량 많이 나온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관심 종목이었고 이따가 방송 끝날 때쯤에 히든 종목 시간에는 이 테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란톡방 안내 나갑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 숫자 꼭 기억하셨다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때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입니다.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비밀번호는 기억하셔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샵 먼저 누르고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내용에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차트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메시지로도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 다만 문자로 이용하실 때는 이 통신 이용료가 발생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강의를 밤낮없이 다니고 있는 이정혁 전문가인데 지방에서도 서울로 올라오시고 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강의를 또 무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주옥 같은 강의 내용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인이어가 갑자기 귀에서 이 인이어가 좀 빠져가지고 계속 요 빼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오프라인 때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 올라오셨죠? 대구에 계시는 분들 올라오셨죠? 그렇죠. 이번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참여하시게 되면 매매 기법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차트 설정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야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본인에 대한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수건을 꼭 들고 다닙니다. 예. 네. 겨울에 이렇게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김이 엄청나게 나와요. 네,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의 어떠한 투자 성향인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양이도 그랬고요. 포스코 DX도 그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길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제2의 3부 토건이라고 나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보름 만에 10% 20% 수익 내세요라고 해서 나간 종목이 아니죠. 뭐예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만큼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종목들을 공부를 할 때 아,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 아니, 저는 주식을 막 굉장히 잘하는 고수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강의도 듣고요. 저도 공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자기 전에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메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수강료에 여러분 제가 정말 시장에다가 갖다 낸 손절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미리 다 납부했어요. 시장에다가 다 상패도 먹어가면서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정말 주먹으로 벽도 한번 쳐보고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얻었던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함께 3년 이상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실력 어디에 가셔도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 드릴 테니까 머리털 없는 게 저랑 똑같죠? 네, 머리털 없는 게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며칠 전에 자 2차전지 금양과 막 이런 것들 막 빠졌죠? 막 빠졌죠? 그런데 분명하게 첫 번째 지지라인과 저항선에서는 얘네들이 의미가 없었었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저점을 잡아냈겠습니까? 맞아요. 적용은 합니다. 왜 그들도 평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평단을 오늘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점 라인에서 쫙 치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세요? 예. 네,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동훈 아나텍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했던 거. 그리고 LS,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목을 보는 시야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큼만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매니저님 요거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종목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긴가 보네. 자, 어제에도 원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막 움직여요. 자, 라인을 하나 쫙 그었어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과거 차트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차트를 뒤로 쫙 밀어놓고 라인을 하나 딱 그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요 라인대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차트로 쭉 돌아 나오다 보면 내가 선을 그어놓은 구간까지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공부 좀 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걸려있죠? 아, 한 놈은 걸린다. 하나는 걸려요. 지뢰를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위에서 주가가 안 내려올 것 같더라도 절대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지는 마세요. 왜? 아직은 초심자니까. 조금 공부가 좀 됐고 비중 관리가 좀 되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 관리 해가지고 위에서 잡기도 해요. 저도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하다가 제가 그 어제도 매매한 거 보여드렸죠. 계속 오늘도 전승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 6종목 정도 빠르게 했는데 전승했어요. 자, 위에다가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급자 이상들만 하시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밑에다가 지뢰 설치를 따다다다다다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 것 같아도요.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며칠 선? 5일선. 고개를 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5일선을 쫙 째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거 유통 주식수라는 얘기 난 진짜 처음 들어본다고. 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공화나 창에 주식수 나오죠. 이 주식수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괴리가 발생을 해요. 왜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하고 총 주식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매매가 되고 있는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공화나 키움 현재가에서 마우스로 한번 딱깍 클릭해주면 유통수로 바뀝니다. 이 유통수를 가져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맨날 그 공화나 그 키움 현재가 그 창을 띄워놔야 돼요, 매니저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예. 네. 저랑 마찬가지로 여기 차트에다가 이렇게 유통주식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딱 누르시면 타이틀파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유통주식수 나와 있어요. 클릭하고 나서 이 화살표를 딱 넣으면은 얘가 여기로 싹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과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 틀에도 위에 유통주식수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딱 보면서 누군가가 그러겠죠. 야, 친구야. 야, 이 A라고 하는 종목 있는데 지금 현재 만 원인데 있잖아. 요거 5만 원까지 보낸대. 야, 너 인마 무조건 대출받아 사.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 다음날 들어갔고 막 시장가로 샀겠죠. 근데 지금은 분할 매수 배웠죠. 추세 배우죠. 이평선 배우죠.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딱 물어보세요. 야, 근데 그 종목 유통주식수가 얼마야? 그러면 친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뭐야 너? 너 어디서 그런 걸 알았어? 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 유통수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의 대기 매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5일선 대기 매수처럼 마음 편안하게 단타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든 종목을 막 예를 들어서 막 빠지고 있는데 5일선에다 대기 매수 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아시겠죠? 고개를 들고 있는 5일선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전날에 뽑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실시간으로 막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날에 미리 종목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딱 예상 체결가 확인하고 오케이 딱 대기 매수 딱 걸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당일에 몇 프로씩이나 까요? 1%,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에 7%예요. 10%죠. 부합에 8%예요. 8%죠.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으로 얘기하면 더 높아요. 자, 어때요? 다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고점에서 매도 안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만 매도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네. 당일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방법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이 환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또 갑자기 일본에서 자기네들도 뭐 이번에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 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외인이 어저께 저보고 이제 혹시 미국에서 살다 오셨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 안 살았어요. 발음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크하고 제인하고 잔하고 한국 시장에 온 거예요. 환율이 1,000원일 때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환전을 딱 한 거예요. 그죠? 얘를 1,000달러를 갖고 왔다 쳐요. 그러면 1,000원이니까 100만 원을 딱 거실러 줬겠죠. 그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별 뭐 수익도 한 번은 나고 손절도 한번 해갖고 결국에는 본전이 됐어. 에이, 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5를 준대. 한국은 3.5래. 에이, 안 해. 한국 이놈의 나라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나 그냥 돌아갈래 해가지고 은행에 딱 가가지고 체인지 머니 그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마크, 제인,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환율 안 봐? 지금 환율 2,000원이야. 그러면 이 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할 것 같으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매도세로만 끝나면 되는데 어때요? 외인들이 매도를 딱 쳐요.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세력이 등장을 하죠. 공매도 세력이 예를 들어서 금양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위에서 야 금양 이제 좀 뺄 때가 됐는데 위에서 공매도를 막 때리는 거죠. 빌려다가. 그죠? 그러면은 이 공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락되고 외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반대매매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이거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집단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우리의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금량을 잡았느냐?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구간 잡은 거예요. 우리 그전에 5만 원대 잡았을 때에도 이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하나씩 다 보인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꼭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거, 추, 매. 이, 거, 추, 매. 이렇게 외우시라 그러잖아요. 요것만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번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직 기간만 딱 놓고서 한번 매매 한번 해보세요. 승률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왜? 이 네 가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급등주, 급락한 거 이런 거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추세선에서 걸러주거든요. 거래량 없이 맨날 죽어 있는 거요? 1년이 돼도 그 자리, 2년이 돼도 그 자리. 예. 그런 거 안 들어가게 돼요. 왜? 거래량을 체크하거든요. 이평선을 딱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보합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여러분. 맞죠? 네,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원하는 게 저는 겨울을 원합니다. 아우 저는 여름 너무 싫어요. 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루시려면요. 본인의 무언가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마당에 딱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펌프 있죠. 펌프. 바닥 지하수 끌어올리는 펌프요. 마당에 이런 어떤 그 이 펌프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딱 넣고서 이거를 막 하면 여기서 지하수가 그냥 계속 나오죠. 이걸 여기에 넣는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학습에 들어가는 자기만의 마중물을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마중물을 넣으셔야지 많은 수익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세요.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케이. 나 알았어. 어휴, 저 빠박이 매니저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나 가가지고 나도 오늘서부터 공부할래. 오늘 저녁에도 영상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짜리 동영상, 원포인트 영상 올라가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매니저님과 공부할 마음이 드셨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립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비밀번호 적으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7788 기억하기 쉽죠. 778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되고요. 주말에 있을 강연 일정이나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올리고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는 법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고 위쪽에도 강의 중간에 계속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차트 매니저님 성함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또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 문자에 링크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참여 코드라고 하죠. 이게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7788-1919-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또 이번 주 내내 강조하셨던 것 몇 가지 있죠. 환율 계속 모니터링 할 것, 그리고 뭐 거래량 체크라든지 분할 매수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정도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매니저님 다시 불러볼게요. 이정혁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아, 참 이거 재밌어요. 바로 옆에 계신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정말 이 내올매매에 대해서 한번 원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픈방, 그러니까 우리 그 노란 톡방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지표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주세요. 네, 안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 드려요.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우리 지금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항상 감사드려요. 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에요. 장기술에 불과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습득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하단의 침수 구간, 우리 아까 오프닝 때 노래 불러드렸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세요. 맞죠? 그래서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땅 뜨면 알려주는 거예요. 비서예요. 비서. 어머 투자자님 더 가니까요. 다 매도하지 마세요. 일부는 좀 들고 계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다.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예요? 5%, 7%, 10%에 제발 좀 매도하셔라. 매도하고 나서 남은 물량 홀딩하셨다가 빠지잖아요. 내 보합권에서 던지면 나는 그 종목 수익 낸 종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500%, 1000% 이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5%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10%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내올매매로 적용을 했던 종목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란톡방과 이런 데에서 같이 매매했던 거, 그리고 어제는 제가 얼굴을 좀 가렸어요. 어제 얼굴을 좀 가렸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 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라든가 원포인트 10분 내외 영상으로 노란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월매매 적용 종목 중에 하나, 넥스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요. 동그라미까지 다 쳐서 왔는데 요거를 보시기 전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이, 거, 추, 매. 이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내월매매가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 거래량 추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만 얼라래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우상향 추세로 바뀌고 나서, 그죠? 자, 유통주식수가 확인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정하는 거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싹 봤더니, 얼라? 혼자 물찬 자리들은 있어요. 혼자.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말이야,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내가 와이프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아무것도 안 듣지만, 내가 저 빠박이 저기 차트 매니저 말은 들을래. 들으셔야 돼요. 자,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이 찬 자리에 딱 보면 요 음봉일 겁니다. 음봉에서 매수를 딱 했더니 뭐가 떠요? 바로 화살표가 띵 뜨네요. 어머 더 간다는 얘기네. 어머 5%, 7%, 10% 매도 딱 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와요. 어디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또 차버렸어. 어머 나 이때 매도했던 거 여기서 추격할래. 오케이. 5%, 7%, 10% 또 수익 내고 또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내 평단이 이 라인이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요 빠졌을 때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나는 넥스틴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 아이원스. 자, 이 종목은 제가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보시면 자리가 계속 나왔었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는데 여기는 혼자 찼죠. 혼자. 여기도 동시에 찼죠. 동시에. 혼자 찬 자리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야, 너희들이나 해. 나는 안 할게요. 난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나 해. 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씩?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다. 내 평단이 예를 들어 8,000원이다. 빠져서 8,000원에 오면 여기에서 전량 매도. 그러면 나는 이미 수익 챙긴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마음 편안하게. 굳이 급등주 안 따라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종목, 이런 종목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하루에. 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지, 종목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추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보세요. ISC예요. 저는 이 ISC 종목을 보면은 자꾸 이삭토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예, 네, 아무튼. 자,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예, 네, 그래요. 자, 보시면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자리 나오잖아요. 혼자 물찬다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안 할 거야. 야, 뭐 10배 간다고? 안 해.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 내 기준에 부합될 때만 매매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안 했겠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다에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가 떴어요. 그럼 몇 프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 반드시 해놓으셔라. 스탑로스 기능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놓으시면요, 여러분. 90일 동안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 또는 내가 설정해놓은 주가에 오게 되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매도를 해준다니까요.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매매해요. 아시겠죠? 굳이 무슨 프로그램 매매네 뭐 이런 거 예, 안 하셔도 돼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네올 매매는요,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아니 자기가 혼자 매매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름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바이크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이크에다가는 이름을 저는 지어줬습니다. 뭐 천둥이 번개, 예, 뭐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매매하는 패턴에다가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지어주신 거냐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 야, 신기하다. 아니, 내려올 때 매수를 딱 해놓으니까 올라가더라. 아니, 어쩜 그렇게 저점을 잘 잡아내냐. 금양이도 그 방법으로 잡은 거죠. 그죠? 10만 2천 원 말씀드렸었는데 얼마예요? 10만 5천 원 찍고 갔죠? 그죠? 그 라인 때까지 제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어디 책이요? 없어요. 어떠한 전문가도 이걸 가져다가 제가 강의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따라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수치 제가 경험해보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단에 들어가는 이 보조지표가 두 개예요. 하나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두 개를. 왜? 그만큼 신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 너 혼자서 여기 매수 포인트 주는 거야? 아우, 안 할래. 해봤더니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수치도 바꿔주고. 그랬더니만 얘네 두 개가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예, 신뢰도 상승. 예. 그래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블루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블루콤 보세요. 아니, 일단은 우리 지금 이거춤에 공부했잖아요. 이거춤에. 자, 거래량 확인했어요. 저점 확인했어요. 너무 수상하죠. 아니, 니네들 여기에서 만약에 해먹은 거라고 하면 해먹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 왜?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개인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어요. 야, 요거 수상한데. 어때요?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그래도 빠지지 않았죠? 여기만 따로 보더라도 얘도 지금 결코 작은 수익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요. 어머, 야, 너희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리해 오던 주가를 이렇게 빠뜨렸다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빼뜨렸구나. 자, 어때요? 거래량 동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돼서 매수. 그날그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 뽑아내는 거 보여드렸죠. 저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네. 저는요, 여러분 다음날 들어갈 거예요. 전일 등락률 상위권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상승만 보시죠. 상승률. 저는 하락률만 봐요. 많이 빠진 것만 보려고. 이미 올라간 거, 아니, 남들이 만 원 주고 산 거 제가 왜 5만 원 주고 삽니까? 저는 안 사요. 어디에서? 남들보다 저렴한 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네올 매매이다.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예, 오셔서 함께 느긋하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릴 때 사놨더니 오르더라. 네올 매매가 적용된 종목까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 언제든지 환영할게요. 오늘 방송 중에 이 톡방 입장 인원이 1,3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정원 남은 자리가 한 200석밖에 없는 만큼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고요. 또 QR코드도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띄워져 있을 겁니다.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인식시켜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경우에는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무료로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 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면 역시나 간편한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청구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까지가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드리니까요. 이때도 수신되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는데 7788 비밀번호는 입장할 때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해드렸고요.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 AI 의료 관련 기업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올 때는 막 아무 종목이나 사실 뽑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용으로,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해보세요. 한 주씩만. 아시겠죠? 제가 분명하게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된 종목들 언급드렸던 것들 중에서 코스나인도 있었죠? 그죠? 네, 또 수익 내셨잖아요.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뷰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FDA 승인에 임박한 뷰노 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혁신 의료기기 지정으로 인해서 매출이 가시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슈들은요, 여러분,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흘려놓는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예요, 뷰노. 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손까지 그어서 왔어요. 자, 네올매매짜리도 나왔었고, 얼라려? 야, 근데 너 참 신기하다. 아니, 요 자리, 이러한 자리들에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가 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그렇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다. 다만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질 때에는 다소 위험 신호이니 조심하자라고 해서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이 추세 라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 라인의 지지 라인이 하나가 있고 윗 라인의 지지 라인이 하나가 형성이 더 되어 있죠. 만약에 얘네들이 아랫 라인으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많이 실린 기준 캔들을 딱 잡아보시면 요 라인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작전이 벌써 A작전과 B작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매매 패턴들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FDA에서 승인이 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가에서 멈출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방, 노란톡방 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요 추세들을 그리고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셔라. 유통수 그리고 거래량 추세에선 이평선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에요. 뷰노의 월봉인데, 월봉상에서 중요한 라인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뭐예요?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가, 내가 차비 줄게, 나가. 아유, 물량 주세요. 아유, 제가 사드릴게. 아유, 주세요. 물량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소화를 시킬까요? 그렇죠? 예. 네. 주가를 올리는데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자꾸 나오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물량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뷰노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외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 라인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가고 있다. 거기에 FDA 허가 기대 및 미국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뷰노 우리 관심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자, 얘는요, 정말 재미있는 게, 어제 제가 이런 걸 딱 보다가, 얼라려? 야, 아니, 중요한 뭐 이슈가 뭐 없어요. 어? 뭐 특별한 막 이슈가 없어. 무슨 뭐 병리 시스템 뭐, 구축 사업을 했다, 뭐 했다, 뭐 별거 없어요. 야, 근데 너 왜 그래? 야, 너 좀 수상한데? 그래갖고 수급을 딱 살펴봤더니, 얼라려? 외인들은 어때요? 괜찮아. 얘네들 뭐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차트를 한번 싹 봤어요. 엄마. 예. 수상하죠. 항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패턴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상승을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우리 매매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안 해요. 내울 매매 한 가지로만 매매할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패턴의 매매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내울 매매를 알려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거래량. 자, 유통주식수 확인하세요. 이거 추매. 그죠? 여기 거래량 체크하시고, 추세에선 쫙 그어보세요. 쫙 그어서 대충이라도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추세 많이 그어보세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아니, 저점을 딱 찍었어요. HTS가 딱 알려줘. 저기 투자자님, 이 종목의 최저 저점은 얼마였습니다? 딱 알려줘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저점 관리를 쭉 하다가 이 중요한 거래량이 들어간 라인들이 있죠. 이 기준 캔들이 싹 잡히는 거예요. 야, 너 수상한데? 야, 니네들 그랬는데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먹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해먹었을까요? 아니겠죠. 매집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해갖고 여기에서 터뜨리냐고요.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수상한 거예요. 어떠한 이슈도 없는데 왜 이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터져? 야, 니네들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만, 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내올 매매 자리가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 있는 기준선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벌써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 딱 메고, 오케이, 한번 오늘 달려볼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피니티 헬스케어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고요.
그래서 매매 포인트로는 자 거래량과 재무구조 그리고 기준 캔들의 등장과 내월 매매짜리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해서 준비한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뷰노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이번 주 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